세븐틴이었어. 나 진짜 세븐틴 얘기할래 했는데. 아, 춤 잘 추지. 아. 세븐틴의 호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븐틴의 퍼포먼스팀 리더 호시입니다. 네네네네. 세븐틴. 세븐틴 축하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거의 다 갔는데, 민호가 거의 다 갔는데. 리더, 댄서 팀 리더시잖아요, 지금, 세븐틴에서. 이번엔 후배가 맞았는데. 네. 아, 이거 참. 아, 일단은 앞으로도 계속 선배라고 일단 얘기해놓고. 예, 지난주에 워낙 하니까. 놀래가지고. 퍼포먼스 안무는? 아까 민호 선배님 말씀대로, 네, 제가 직접 아이디어를 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게요. 네. 와, 또 이미 세븐틴의 선수들은 또 선수 알아봅니다. 네. 굉장히 본인들이 다 자체적으로 만드는 걸로 유명한 팀인데요. 네네. 거기서도 퍼포먼스를 항상 저 호시 군이 주도적으로 다 안무를 짜고 있어서. 그죠. 아, 그걸 왜 몰랐을까. 아, 딱 짠 안무였는데. 거의 다 나왔는데. 아. 거의 다 얘기했는데. 막 베이스가 댄스다. 예. 아, 노래도 잘하시네요. 아, 춤추는 애들은 노래를 못하니까 이렇게 라인이 정해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더 이렇게 더 어세보자 이렇게 해서 화이팅 이래서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멤버가 일단 13명이다 보니까 파트가 5초? 네, 한 3초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노래를 하게 돼서 정말 너무 좋았고요. 또 이렇게 선배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네. 아, 근데 제가 저 프로필을 보다 보니까 가족들로부터 네, 많은 독서를 들으셨죠. 아, 맞아요. 네. 너가같이 생긴 애가 어떻게 가수 되겠냐. 네, 잘생긴 얼굴은 솔직히 아니라고 엄마가. 네. 네. 매력 있어요.